안녕하세요. 율루아 제주 권미란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어 태풍 경로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지닌 채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지나겠고요. 모레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이 강한 위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율루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보건소는 오는 10월 말까지 제주시 동지역 19곳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1대1 면접 방식으로 흡연과 음주, 비만, 정신건강 등 21개 영역 216 문항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평가 등 보건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일 어업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도민 어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은 지난 2015년 어기가 끝난 이후 일본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어 척수 규모 등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연승 어선들은 일본 측 이이지보다 훨씬 먼 바다인 동중국해로 이동해 조업을 하면서 사고 우려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과 6개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중 수질 조사를 벌인 결과 대장균과 장구균이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장 전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경우 균이 다소 높게 검출돼 이용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조천리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기가 오늘 제가 갈 카페입니다. 건물 하나 전체가 카페예요. 우와, 야, 예쁘잖아.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통유리 최고다. 한켠이 아예 양말 샵인가 봐요. 종류 진짜 많다. 복숭아, 강아지, 기타. 어머, 라라랜드. 이거는 그거. 어, 이 영화 뭐지? 노래 부르는 그 영화. 2층 공간은 카페가 아니고 메이크업 샵이래요. 짜잔! 메이크업 받는 곳? 그리고 웨딩드레스들이 있어요. 여기서 웨딩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저 멀리 바다 보이고, 또 정원을 워낙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야외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 있던 드레스를 입고 바로 저기서 웨딩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거죠. 잔디 관리를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마약 소파. 저기에 누우면 한 30분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죠. 너무 편해서. 당근 케이크 그리고 카페 라떼를 주문했어요. 마약 소파 너무 좋아.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해도 떨어졌고 또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밖에 있어도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요. 이 머리 어떡하지? 아, 너무 좋다. 맛있는 것 그리고 예쁜 풍경. 이게 바로 제주에서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당근이 보일 정도로 들어갔고요. 뭔가 아몬드인가? 씹히는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이 씹히는 맛까지 있어요. 너무 좋다. 무엇보다 사람들로 너무 북적북적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만 알고 싶은 카페인데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건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쁜 뷰와 함께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를 먹고 싶다면 이곳으로 컴컴컴. 제주마 고치고라보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또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감자와 고구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감자와 고구마는요, 감귤 수확철 새참으로 먹기에도 딱 좋아요. 오늘은 제주말을 통해서요, 감자와 고구마를 맛있게 먹어보려고 해요. 감자 가정하수다. 어? 그거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인데? 공안한 감자 맛심. 감자가 고구마를 구별 못하나? 암튼 잘 먹을게요. 감자 척 먹읍서에? 척 먹읍서에? 네? 처먹으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제가 감자와 고구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제주에서 고구마를 감자라고 합니다. 그럼 감자는 뭐라고 할까요? 감자는요, 지슬이라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처먹으라니. 마음에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 여기서 처먹다는요, 쪄서 먹다란 뜻의 제주말입니다. 즉, 감자 척 먹었어에는요, 고구마 쪄 드세요란 말의 제주말입니다. 고구마는요,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쪄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고치고라보게 마심! 감자 척 먹제 냄수다. 고치 먹게 마심! 감자 척 먹제 냄수다. 감자 척 먹제 냄수다. 고치 먹게 마심! 고치 먹게 마심.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19 태풍 솔릭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산지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제주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 특히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 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차차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 밤에는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되고 내일은 차차 태풍특보로 강화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중 일부 결항되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공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공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제주기점 항공편은 정상 운항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욜로아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